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들어서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2022년 연말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의 폭이 지금보다는 2022년보다는 어찌됐던 간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네.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 이미. 시장의 관심은 지난 연도 말 정도까지는 일단 금리 인상의 정점이 어디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의 강도, 강도의 정점이 어디겠느냐였다가 지금의 상황, 금리 인상의 둔화가 이미, 인상 폭의 둔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결국 금리 인상의 폭이 둔화되지만 금리 인상은 계속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정말로 금리의 정점은 어디인가로 바뀌어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로의 전환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이런 어떤 그 투자 심리, 시장 관심의 변화의 과정 이런 부분들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놓고 투자 전략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상당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밤 파월 의장이 일단 스웨덴 은행에서 초청한 간담회에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 사실상 시장에 어떤 힌트도 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여전히 중립적인 상황,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주변에 있는 연준 위원들 조금씩 그들의 이야기가 점차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 쪽으로 상당 부분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장의 관심 부분이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 강도가 상당 부분 둔화될 것이다라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2023년도 제일 첫 번째 FOMC 사실상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간에 거치게 되겠죠. 이 속에서 지난해 4번 연속 75BP 인상 그리고 12월에 50BP 인상 그러면 1월 말과 3월 과연 얼마나 하게 될 것이냐 2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점. 물론 시장의 대다수의 전망을 하는 전략가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일 내일 모레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시장의 전망치는 일단 6.5%, 최고점이 9% 정도였으니까요.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7.1%, 그 전전에 그 최고점이 9%. 그러면 이번에 전망치가 6.5% 내외. 6.5%가 조금 더 낮게 나와준다라면 일단 시장 다소간 좀 혼돈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일단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시장 전망치의 상당 부분 부합하게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고용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청자 다들 기억하시죠?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나쁘게 나오느냐. 더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하락하게 됩니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만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점. 이 부분 꼭 상기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 결과치가 발표되는 것이 가장 시장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 기준금리의 최고점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 부분 여전히 있다. 일단 그 섣부른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은 경계해보자라는 로이터의 어떤 그 로이터 통신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고물가 행진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과정.
일단 그 과정 속에서 추가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다. 추가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 하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용시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임금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그 비용 부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분의 감당, 이 부분이 사실상 한계점으로 봉착이 되게 되면서 구조조정의 강화라는 결국 고용시장의 약화, 내지는 둔화, 내지는 침체라는 이런 부분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두, 우려감 미리 지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금 가격도 좀 올라오고 네. 있고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강하지만은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조가 살짝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문을 연다고 했을 때 기대감뿐이었는데 상당히 좋았죠. 예예. 이제는 좀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일단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일단 이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으로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 자체가 양날의 검일 수 있다. 양날의 칼일 수 있다라는 점. 두 가지 양면성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품고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둘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말씀을 좀 드려보면 위드 코로나 결국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시장에 불러일으키기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경기가 연착륙으로 돌아가고 중국의 경기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결국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은 인플레이션 지금 결국 정점을 통과해서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 금리 인상 강도의 어떤 그 둔화도 지금 현재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전환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양날의 검이 아닐 수 없다라는 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위드 코로나는 분명히 수요를 확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유발시키게 될 것이고 그 인플레이션은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아닌 금리가 다시금 상승 또는 금리의 상승 인상폭이 오히려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지금 현재 상황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 기대감이 계속 시장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 시장도 사실상 지난밤 미국 시장도 사실상 나스닥 중심으로 1%의 상승 나타난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배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작년에 75bp 인상 4차례 그리고 50bp 한 차례 이런 부분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분명히 그 25bp 인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결국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폭의 둔화 이를 넘어서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 언제인가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올해 상반기 하반기 최대 쟁점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반기는 분명히 중국 위드 코로나의 방향성 이에 대해서 이에 따른 기대감과 우려감 실질적으로 지난 어제 우리 시장 중국의 비자 입국을 이제 그 거절한다라는 입국을 이제 막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그런 초유의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들 상당 부분 장중에 급하게 하락 전환한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줄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 실적의 둔화 현실화, 이번 상반기에 이를 꼭 넘어야만 할 벽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2023년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일단 시장의 관심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특히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쪽에 포커스가 맺어지게 되면서, 또 하나 반면에 우려 요인으로는 실질적으로 실질 임금의 인상이라는 그런 부분, 고용 이슈가 새롭게 서서히 수면 위로 부각되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지금 이런 두 가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하반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미리 좀 생각해 놓으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2023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이슈를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중국이 어쨌든 간에 문을 열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한국 증시에서 기업들의 현황, 실적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그 4분기 어닝 쇼크 우려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서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분명히 양극화 진행이 됩니다. 일단 개선 업종과 둔화되어지는 조금 좀 긍정적인 업종과 부정적인 업종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긍정적인 업종 분명합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부분. 하지만 조금 좀 둔화되어지는, 조금은 좀 실적이 머물고 있는, 내지는 실적이 좀 정체 내지는 침체되어지는 그런 업종을 보자라면 대표적으로 소재산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산업에는 반도체, 철강, 화학, 정유, 소위 말하는 생산 자본재 산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둔화가 현실화 이미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황, 여기에 화학과 정유 실질적으로 영업 적자가 예상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와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0%가 넘는 급증 상황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물론 전분기보다는 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문제냐. 결국은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멘텀 추정을 할 것이냐, 안정성장을 추정할 것이냐,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놓는 것이 긍정적일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일단 실적을 저점 통과하고 있는, 물론 중국 리오프닝 이슈 일단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 부분 유리하지 않겠냐. 아직 그들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실적은 정상화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상화 과정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안정적으로 너무도 편안하게 나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실적에 따른 차별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의 이번 부분들을 중심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안정성장을 중심으로, 뒷배경이 충분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시청자 포트폴리오를 실적 중심으로 담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포트 구성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1월 효과.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위드 코로나의 전환. 결국은 계속되어진다. 일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항 내 비자 발급의 중단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중국 내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은 계속 힘을 받고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변동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미리 지금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 추정보다는
안정적인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효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국 연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강도는 둔화되지만 그 인상의 수준은 그 인상되어지는 금리의 고점은 5%가 넘을 것이다.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 따라서 연준의 고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너무 긍정적인 방향의 포트폴리오 구성보다는 다소간은 좀 보수적인 안정적인 성향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